애니멀로 TV. 이렇게 그냥 이미 잘려 있는 게 있어요. 이미 붙어있지 않은 게 이런 것들로 위주로 하겠습니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아까 어제 오늘 서해에서 채집한 것들을 세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거기서 주워온 게 이제 바닥재도 주워왔고요. 그 다음에 돌들을 주워와서 한번 서해 컨셉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맞죠? 네. 예. 그리고 이걸로 염도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0점은 이미 잡았고요. 한번 염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서해 염도입니다. 1.018. 1.018? 네. 와, F 수정. 1.018. 딱이네요? 예. 네. F 수정 한번 해보세요. 와우! 왜? 똑같아! 아, 진짜 레알로! 장난이 아니야. 일단 한번 해보고. 오,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오. 1.018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락 세팅 하셔야죠. 후딱 해볼게요. 네. 일단 커온 바닥재를 넣어보겠습니다. 되게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게요. 금방 가라앉습니다. 저희가 가져온 서해 바닥재는 다 깔았습니다. 분위기 차분하고 좋네요. 예.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 서해 락. 그냥 모양대로 한번 깔아보겠습니다.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예쁘죠? 예. 오, 예쁘네요. 그쵸? 네, 느낌 있어요. 네. 가져온 돌은 거의 다 썼습니다. 썼고요. 바닥재만 좀 더 가자. 바닥재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물이 맑아지네요. 자체 불순물이 많이 없나 봐요. 여기 테드님이 말미잘 붙은 락을 그대로 가져온 게 있어요. 토종 말미잘 진짜 네. 진짜 이쁜 락이거든요. 네. 요거도 저도 요거까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와, 가까이서 한번 보실래요? 되게 색깔이 되게 예뻐요. 독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하면 티가 안 날 거예요. 네, 여러분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습니다. 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어요. 저 지금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약간 어둡게. 예. 네, 그래서 아까 테드님이 해오신 말미잘까지 좀 배치를 해봤고요. 말미잘 빨리 움직인다. 아, 이건 이동을 아직 붓기 전이니까 이동을 하겠죠. 저기 있던 수류모터는 뺄 거고 예. 기존에 여기 니모가 살고 있었는데 한 마리가 예. 토마토가 예. 얘는 그냥 같이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 예, 네, 소정이고. 오, 와, 안 떨어지. 와. 우와. 다 소라게죠? 예, 일단 소라게. 다 소라게부터 먼저 넣을게요. 개 갑니다. 네. 개다. 개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예. 얘는 눈이 큰 개다. 이건 무슨 개지? 얘 이상하게 생겼어요, 개가. 진짜요? 이거 보셨어요? 눈이 뾰족해요. 무슨 물고기지 이거? 자, 요게 이제 어쨌든 한 웅덩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네. 혹시 저희가 저 니모 한 마리 있는데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말미잘 잘 주워 온 것 같죠? 말미잘 너무 예뻐요 이거. 네, 제가 말미잘은 제가 다 캤는데 네. 잘 캤는지 모르겠네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어,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리고 보면 여기 이 개 보세요. 여기 눈 큰 거. 개네? 개예요 이거. 오. 신기하다. 네. 블루등은 설치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뭔가 진짜 자연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아서 요 말미잘도 그냥 따로 떼왔는데 좀 조금씩 피는 것 같네요. 자리 잡겠죠? 활착이 되면 네, 잘 잡으면 네. 그렇고 저 안쪽 말미잘은 벌써 활착했습니다. 네. 여기 안쪽. 그래요. 저기 다 지금 활착해서 커진 겁니다. 이게. 아, 오케이. 알아서 자리를 잡겠죠? 네. 네. 와, 머리통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동네 개울 같, 그 동네 앞바다 같아요. 개울이. 네. 너무 자연스러운데? 네. 그냥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새로운 어항이 일단 좀 세팅이 됐기 때문에 네. 저희 항상 해주는 가드, 네. 가드 하나 넣어주고요. 그 다음 좀 지라색을 좀 넣어줄게요. 네, 네. 저,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세 뚜껑 정도? 네. 새로운 생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네. 좀 해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지라색이? 네, 지라. 그만 다섯 뚜껑 넣어주세요. 됐네? 예. 자, 1박 2일간의 애니몰로 서해 탐방기. 서해를 통째로 들고 왔습니다. 그때 서해 이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돌섬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통째로 들고 와서 거기 한 웅덩이에서 잡은 뭐 물고기나 소라게, 말미잘까지 한번 잘 유지해서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어두운 그러니까 해수 다른 해수에 비해 좀 약간 어두운 컨셉인데 토종 해수잖아요. 네, 네. 토종 해수인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박 2일 안면도를 애니몰로 스튜디오에 옮기다 편의 애니몰로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이야. 구독과 좋아요. 애니몰로TV.